저는 되게 독한 마인드로 살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육생한테 자기소개를 저희는 봤는데 자기소개 멘트에다가 달아드린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은 어릴 때부터 독하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독하다. 친구들이 독하다라는 소리를 막 했대요. 그래서 그 소리가 되게 싫었대요. 친구들이 나 이렇게 독하게 보지? 아, 내가 그렇게 독기 있는 사람인가? 아, 내가 잘못 사나? 라고 하면서 약간 듣기 싫으셨대요.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 독하다라는 말을 듣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다. 당신은 부자 될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위로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독하다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아우, 저 나쁜 놈아. 이게 아니고, 야, 나는 너처럼 못 살겠다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나는, 야, 너처럼 그렇게 빡세게는 못 산다야. 야, 너 진짜 독하다야. 그 말은 뭐죠? 내가 의지가 강하다는 것도 있지만 나는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하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왜냐면 남들처럼 사니까 부자가 못 되거든요. 남들처럼 살아서 부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부자 되고 싶은 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독하다는 소리 좀 듣고 사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독하다는 소리도 못 듣고, 야, 나도 너처럼 살수 있겠다야. 라고 느긋하게 늘어져서 살면서 무슨 부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하다라는 말은 좋은 거다. 칭찬입니다. 칭찬이고, 독종. 야, 어떻게 저런, 야, 진짜 피한 방울 안 나올 놈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는, 부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남의 평가를 듣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 본인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남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남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각자 그냥 마이웨이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냥. 저를 수없이 뜯어 말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과거에 저를 엄청 뜯어 말렸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많습니다. 제 다리를 막 걸어 넘기려고 어떻게든 옆에서 막 잡아 끌고, 막 바지 벗기고, 발목 걸고, 찐득이처럼 들러붙고,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자가 되더라.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자랑은 멀어집니다. 푸치맘님, 30대부터 너왜 그러고 사냐는 말 들었는데, 40대 중반 현재 제가 제일 잘 사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부자가 되셨다,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좀 쓰고도 사세요. 왜냐면, 자린고비가 되시면 안 됩니다. 부자라는 거는 절대 돈이 목표가 되시면 안 돼요. 자린고비가 되고 싶어져요, 점점 더. 저도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거든요. 자린고비가 되고 싶어져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왜냐면 돈 버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어디서 돈이 조금 생기면 이게 돈이 더 불어난다는 걸 내가 경험으로 아니까 어디다 갖다 쓰기가 싫어요. 돈 갖다 쓰는 게 싫어져요. 사고 싶은 것도 없어져. 저도 그러거든요. 많이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어져요. 막 부동산 사고 싶고 막 이런 거지. 그런데 자린고비를 꼭 피하셔야 됩니다. 벌면 좀 써야 돼요. 물론 그 벌면 써야 된다는 그 목표는 사람마다 다른데 너무 안 쓰고 사셔도 안 됩니다. 네, 돈 버는 게 되게 재밌어요. 돈을 불리면 불릴수록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고 통장에 막 돈이 쌓이고 막 월세가 막 띠링띠링 하면서 문자로 막 들어오고 막 여행 갔는데 막 문자 들어오고 막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자가 2개 와 있어서 봤더니 월세가 막 팍팍 몇백만 원씩 막 들어와 있어. 그러면 기분이 막 날아가거든요. 너무 좋아. 근데 갑자기 뭐 해외여행 한번 가재, 와이프가. 그러면은, 아씨, 지금 꼭 가야 되나? 저번에 한번 갔잖아. 이런 마음이 잠깐 듭니다, 여기서. 착 들어요. 그냥 요즘 일도 바쁜데 그냥 일이나 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 마음을 빨리 집어넣고, 그래, 가자. 가야 됩니다. 벌면 또 일부 써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이게 사람이 점점 이렇게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고. 수백억 부자들이 막 간장에 김 넣고 밥 먹는 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진짜로.